포니젤로를 이용해서 그라데이션을 무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은 54번과 그다음에 52번을 가지고 해볼 거예요. 금방은 제가 59번이랑 48번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했는데 그림상에서 볼땐 여기 선이 져 보이는데 직접 보면은 전혀 경계가 져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멋진 무광 그라데이션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일단 52번을 전체적으로 깝니다. 이거는 자신이 원하는 색 모두 가능하시니까 아무 색깔이나 깔고 이렇게 어울리는 색깔을 그라데이션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52번을 깔아주세요. 그런 다음 큐어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빼서 한번더 바릅니다. 자, 포니젤로를 바르다가 결이 생기는 거는 그 결감에 그 두께가 맞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게 내가 못 발라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거기에다가 베이직 실이나 필수 붓을 발라서 두께만 만들어 주시면 그 결이 없어지시니까 그 통젤은 그런 부분에 유의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세요. 아까 전에는 밑에서 그라데이션 이제 됐는데 위에서 그라데이션 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에다가 54번을 바르시고 밑에서 그라데이션 되는 방법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54번과 필수 붓을 조금 섞어서 이 아이를 여기 중간에 가지고 옵니다. 얘는 지금 섞은 거예요. 브러쉬를 닦고요. 살짝 쓸어 내려줍니다. 이렇게. 쓸어 내려서 끝쪽에 너무 진하게 내려온 애들은 닦아주시고요. 중간에 경계되는 쪽만 조금 이렇게 내려주세요. 그래서 끝쪽에 경계지는 부분과 아래쪽에 두께를 맞춰줍니다. 이렇게 그라데이션 한번 하고 큐어할게요. 그 다음에 필수 붓이랑 54번을 섞어서 또한번 이렇게 내려줍니다. 스윙 기법으로 내릴 때 살짝 붓끝을 들어줍니다. 자, 그러면은 경계되는 부분이 약간 이렇게 보이게 돼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더 이렇게 쓸어 내려주셔서 브러쉬 끝으로 한번 진한 색이라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닦아줍니다. 필수 붓의 그 점도를 이용한 그라데이션이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거의 색깔이 없도록 끝까지 쓸어 내려주시고요. 다음 큐어 할게요.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빼셔서 위에서부터 조금만 더 진하게 얇게 한번더 도포해서 그라데이션을 마무리해줍니다. 되게 간단하죠?
이렇게 비슷한 색상을 가지고도 이렇게 멋진 그라데이션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 우리의 무광 탑 스무디를 이용하여 스무디를 발라주시면 되세요. 이런 데다가 아까 전에 제가 앞전에 찍었던 로즈 장미를, 앤틱 장미, 앤틱 로즈를 이렇게 그려주셔도 멋스럽겠죠? 이렇게 두 개가 완성되었어요. 멋지죠?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필소구슬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얘는 제가 끝쪽으로 좀 했고, 얘는 거의 5대5죠? 자,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실 수가 있어요. 제 핸드폰 번호는 항상 아시죠? 제가 여기 항상 보여드리는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세요. 감사합니다.